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재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재판에도 많은 분들이 몰렸다고 하던데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죠. 가수 김호중 씨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이 구형량이 나왔는데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구형량이 저 정도면은 저희가 보통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형량이긴 하거든요. 유지가 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렇게 구형한 이유가 검찰이 그렇습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조직적 사법방해.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낸 사고 자체는 지금 뭐 이제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게 지금 사고를 낸 건데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 뒤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정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예. 당장 음주 측정에 바로 응하지를 않고 뭐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 있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그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가 음주 정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막내 매니저를 갖다가 대리자수를 시킨 예. 그런 정황까지 고려가 돼서 검찰이 저렇게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가 뭐 음주가 사실 뭐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처음에 사실대로 풀어 나갔으면 이 정도 구형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이 결심 공판인 만큼 피고인 김호중 씨도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있고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는데 김호중 씨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온 그 진술 내용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내 선택이 후회가 든다면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혐의를 좀 인정을 했는데 그 밖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김 씨는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그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냐 마찬가지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구형량도 상당히 그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일단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신문이 진행됐을 뿐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질병치료를 꼭 받아야 되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원래는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이 굉장히 스케줄이 많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이 지금은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하면서 버티려고 했으나 예? 이마저도 이 약물 성분에 아마 마약류 성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석 청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 스케줄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한 지병 치료가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양은경 기자님, 보석을 결정하는 거는 피의자가 물론 아픈 것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만
그 외에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증거인멸 우려죠. 지금 아픈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 단계에서 저걸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저것 때문에 뭐 구속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은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검찰이 보기에 안 좋은 재증이 뭐냐면은 증거인멸 정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매니저를 대리자수시키고 추가 음주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아마도 뭐 보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